이제 테라피독의 인증을 받으려면 네. 저희 이제 국내에서도 정해져 있는 그 테라피독의 평가 기준을 조금 통과를 해야 됩니다. 저 친구 기억하십니까? 아, 누구죠? 따라. 그 승준이가 제일 먼저 알았던 친구. 아, 그렇구나. 맞습니다. 서, 앉아. 자리에. 야, 지금 이 친구 테스트 보러 온 거죠? 네, 맞습니다. 아, 예쁘다. 엎드려. 필요한 과정을 보여주는 건가요? 네. 기다려. 기대하세요. 정말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아, 그래요? 훈련이 잘 됐네요. 뒤로 앉아, 딱 일어서서 가네요. 앉아, 앉아. 아, 귀여워. 기다려. 차려. 기다려. 오. 하우스. 하우스 하니까? 들어. 하우스. 집 앞에 갔어요? 어? 어. 하우스 하니까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건가요? 뭔가요? 왜 나 닫혀있는데요? 5분 동안 다른 낯선 동물과 만나서 공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거. 이 항목이 유일하니까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 공격성 평가를 좀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저렇게 작은 강아지가 공격성이 있을까요? 포메가 조금 예민한 성격이 있는 품종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기분이 나쁘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 친구 이름이 고구마라는 친구입니다. 고구마. 왔어요. 강아지 왔습니다. 기다려. 지금 보자마자 짖었었어야 돼요, 사실은. 고구마. 주인님 갔고요. 우리 고구마 혼자 남았습니다. 근데 일단은 작은 개들은 큰 개 보면 짖어요. 왜냐면 자기가 작다는 걸 알아서. 와, 이게 진짜 차분하네요. 인사하네. 잠깐 인사하는데. 보통 저라고 활짝 놀라면서 쳐다보는 거 아시죠? 맞아요. 그렇죠.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? 그럼 걔가 짖죠, 저렇게 되면. 하품 거지. 하푸시하네요, 완전. 하푸시라고. 네. 이제 사회성 테스트 중의 시작인데요. 네. 일단 5분간 혼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과제를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요? 봤습니다. 예. 고3 느낌. 실제로 활동을 나갔을 때 낯선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고 활동을 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. 5분이 넘었는데 지금 저 자세로 기승이. 아, 이 정도면 저희가 미국에서 봤던 그 테라피 독보다 지쳐줄 게 하나도 없어요. 반응이죠. 부담 없이 잘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. 봤습니다. 봤는데요. 봤는데? 대구실이랑. 네, 또. 이거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또 자존심이 상할 일이죠. 어떤 물건에도. 닥친 거 우리 고곳 쪽을 좀 가. 아이고! 공포영화. 야, 누가 보면 독수리인 줄 알겠다. 이 그림이 웃깁니다, 지금. 네, 굉장히 공포영화 같은 느낌. 저 그거 인형 같다는 것 같은데, 제가. 그러니까 고고가 버티기 힘든 장면이에요. 네. 고고를 라이펫TV 동물교감 프로젝트 미라클 제1호 7호 동의견으로 임명합니다. 야, 미라클이세요. 축하합니다. 네,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충분하죠? 아, 귀여워. 더 줘야죠. 야. 더 좋은 거 더 줘야죠. 자랑스럽다.